주신 걸 뭐 사복은 아니고 관복 같기도 하고. 예, 선생님 관복은 아니고, 예. 네네. 삼국유사의 고장 같게 제가 네. 군의 국민 대표로 아. 한복을 이렇게 마대내가 입었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예. 뭐 노래하고 올 기내기가 뭐 있습니까? 근데 제가 네. 2009년도에 네. 무다의 우울증이 왔었습니다. 아. 그 우울증 환자는 심하게 되면 좀 곤란하게 됩니다. 네. 그래서 그 길로 이제 여기 이제 고향인 군위에 네. 비농 3년차입니다. 아, 예, 그 길로 예. 농촌에 일을 하면서 밭에 가나 밭에 가나 논에 가나 네. 항상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. 이렇게 살아왔습니다. 하다 아. 보니까 한 80% 이상 완화가 됐습니다. 아유 예. 그러세요? 예. 우울증에서 벗어났다. 예. 박수. 뭐 그렇습니다. 우리가 뭐 흔히 이렇게 노래 그냥 그저 쉽게 부르고 넘어갑니다만도 노래와 음악과 우리의 즐거움이 섞인 거는 이건 정말 보이지 않을 보약이 많이 있어요. 그죠? 예. 예. 아,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부르시면 100% 아주 그냥 회복 되시겠네요. 예, 예. 감사합니다. 아, 예. 그렇게 바랍니다. 예, 예. 제가 그 바란다는 의미에서 예. 뭐 이왕 기분 좋게 시작하니까 노래 한 곡 더 부르십시다. 예, 예. 그럼 20% 쳐보죠. 예. 청춘을 노래다워. 좋습니다. 청춘을 달려다와. 여기까지가 10% 회복되는 예.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10%만 더 하면 이제 완벽해질 거예요. 예, 감사합니다, 선생님. 그 다음에 가는 세월 막을